곡 끝. 자, 오늘 뒤에 차들 쭉 보이시죠? 그죠? 차들 진짜 많이 쭉 되어져 있는데요. 여기서 과연 한국 차는 몇 대가 있을지,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의 차를 하와이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대고 있을지 제가 한 100대 정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시죠. 한국차, 그죠? 참담하죠, 그죠? 뭐 후발주자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숫자를 확실히 세보니까 일본차가 진짜 절대 다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일본차가 워낙 잔고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이제 일본차 선호하고요.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도 이제 방어가 훨씬 잘 됩니다. 그래서 일본차가 절대 다수인 것 같고, 심지어 여기 하와이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차도 별로 없잖아요. 뭐 독일 차도 마찬가지고, 예, 네, 그래요. 그냥 일본 차가 그냥 압살하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튼 한국도 빨리빨리 좀 화이팅 해서 세계 무대에서 좀 더 이렇게 많은 활약 했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아쉽긴 하지만, 네, 그래도 뭐 100대 정도 표본 추출이면, 네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막 확 뒤집어지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. 알겠습니다. 한국 화이팅!